투정사는 투다음에 동사원이 나와서 뭐로 바뀌는 걸까요? 명사로 바뀌거나 형용사로 바뀌거나 부사로 바뀌는 거라고 했어. 정해진 게 없어서 뭐라고 불러준다고요? 부정사라고 불러주는 거죠. 다 바뀌는 품사라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제 명사적 봤으니까 형용사의 부분. 영어로 명사는 뭐라고? 주어라, 목적어라, 보호로 쓰는 거라고 했지. 네, 형용사로 쓰인다는 건 뭐죠? 명사를 뒤에서 뭐 해주는 거야? 꾸며주는 역할을 형용사로 쓰인 거지. 근데 두 단어 이상으로 꾸며주는 거니까 어디서 꾸며줘야 돼? 앞에서 못 꾸며주고, 네,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근데 조심할 거는 뭐냐면요. 전치사 조심하셔야 돼, 전치사.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게 없다고 쳐봐. 그들은 집이 없는데 어떤 집이 없어? 어떤 집이 없는 거지? 사는 집이 없는 거야. 살아있는 집. 맞죠? 몬스터라는 애니메이션 봤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살 집이 없는 거지. 그냥 알죠? 다시 이렇게 쓰면 뭐죠? 그녀도 필요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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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누가 말을 하는 사람. 근데 톡톡톡은 우리 말을 같이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할게요. 얘네 되게 중요한데 봐봐. 근데 I have no friend to play와 to play 요즘 완전 다른 얘기예요. I have no friend to play는 어떤 친구 없다는 얘기지? 노는 친구 없다는 얘기야. 노는 친구. 공부하는 친구. 근데 I have no friend to play with 하면? 아니, 친구. 아니죠. 함께 놀 친구가 없다는 얘기지. 아... 함께 놀 친구. 얘는 노는 애가 없다는 얘기고, 함께 놀 애가 없다는 얘기고. 뉘앙스는 달라요. 전치사가 뭐라고 하는데, 다시 하나 더 설명해. 밑에 있었는데. pencil to write with야. 왜냐면 pencil을 갖고 쓰는 거지. 벤치에 위에 앉는 거지. 종이 위에다 쓰는 거지. 호텔 안에 가는 거지. 여기 꾸며줄 때 뭐 조심해라? 네, 전치사를 조심해라. 그치? 네, 이거 조심하시고요. 사실 이거를 이렇게 짧은 순간에 이렇게 다 설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되게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책인데, 투명사의 부사용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냐? 목적이야. 영어에서 목적이 뭐죠? 목마기? 위하여야. 이게 거의 투명사의 80%가 있으시라고 좀 봐요. 이거 말고도, 네, 워닝, 안에서 기쁘다, 그죠? 판단의 근거, 너 어리석구나, 이런 부분이. 결과가 제일 어려워, 결과. 결과, 이것만 설명할게요, 이거. 네, 결과, 다시 봐봐. 결과 보여줄게. 예전에도 했던 문장인데 이걸로 설명하기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걸 다시 설명할게요. He studied hard only, 딴 데 하지 말고, to succeed. 이거 해석해 볼래? 이거 무슨 말이야? 그는 공부 열심히 했죠. 공부 열심히 했죠. 단지 성공에 미워야지. 이걸 해석하면 맞지, 해석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다, only to fail 하면 뭐죠? only to fail. 실패하기. 좀 이상하지. 뉘앙스 말이 안 되잖아. 해석을 바꿔야 되거든. 그럼 이걸로 바꿔야 돼, 해석. 어떻게 바꾸냐면, 그는 공부 열심히 했죠. 근데 그 결과 실패한 거지. 결과야, 결과. 예, 해석을 잘, 근데 이렇게 문법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니까, 이거 봐봐. 그녀는 자랐다, 의사가 되기 위해가 아니야. 그녀는 자랐어. 그 결과, 의사가 되는 거야. 의사가 위해 되기 잘한 사람 없잖아. 그치? 그래서 해석을 정확히 하라는 차원을 좀 나누는 거야. 다시, 투정사 부사용법이 몇 가지다? 크게, 목적, 원인, 근거, 결과 등을 나타낸다. 맞죠? 네 가지 했지?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 겁니다만, 다시 보시면. 네, 그리고 문막이 위안할 때 뭐로 바꿀 수 있어? 인어 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알죠? 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1번, 나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니? 나는 흥분했다. 여기에 A가 B일까? 감정이 원인이잖아. 뭐로 해석하라는 얘기야? A로 해석하라는 얘기죠. 그는 잃었다 패스워드를 문을 열기 물을까? 뭘 했을까? 그는 문을 빈 문을 잃어버렸다? 예. 어. 다시. 봐봐. 그는 잃어버렸다 비밀번호를 열는데 꾸며준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떤 비밀번호야? 문을 여는 비밀번호. 형사의 포인트로 볼게요. 형사의 포인트. 네, 그 다음에, 팀은 살 몇 가지가 있다죠? 몇 가지가 있다 물어야 돼? B. 그죠? 네. 엄마는 실망했다. 왜? 실망한 이유지. 원인이지. 왜? 나의 성적표를 봐서. 뭐죠?
A. 원인이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할게. 뭐죠? A. 꾸며주는 것이 이때는 그들은 많은 숙제가 있다 할. 꾸며주는 것이 A. 네. 그럼 꾸며주는 형용사법 설명 안 하고 해석해 주려고 했습니다. 네, 다음에 그 아이는 자랐다.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좀 이상하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A. 뭐, 결과라고 했지. 네. 그 아이는 자라서 그 결과 A가 된 거죠. 우리는 누군가 필요하죠. 어떤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필요가 뭐야 돼? A. 다시 이거 공부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투정사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투정사를 좀 해석하는데 자연스럽게 한번 연습해보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 재킷을 샀다. I bought 그 다음에 all jacket to wear. 투정사 꾸며주는 건 뭐죠? 네. 그 다음에 나는 그 영화를 다운로드했다. I bought a movie to watch. 역시 네 투명성 보이는 거 현상인 거. 나는 방문의 장소를 찾았다. I found a place. 아무것도 아시고요. To visit. 집에 쓰시면 됩니다. 방금 들으면서 나는 너를 만나기 여기 왔다. I came here. 그 다음에 너를 만나기 위해. 저 문방위 위해가 제일 많은 게 이거였잖아. 투명성의 부서를 보이잖아. To meet you. 이라도 좀 이출을 하거나. 그래. 네, 내가 실수한 일이 어디서 왔다. I was stupid. 아니죠, 아니죠. 내가 판단의 근거를 써줘야 되겠잖아. 왜? 이유가 뭐야? To make a mistake. 이렇게 되겠지. 실수하다. 아니, 어디서 왔다. 나는 기쁘다. 이유를 써야 되겠지. To the news. 뉴스에서 기쁜 거지. 난 놀랐다고 이유를 써도 될 거 아니야. 왜? To win the game. 이런 얘기죠. 아, 됐죠? 다시 투명사를 꾸며주는 용법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몸만 위하여 본 거고,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 감정의 원인, 이유 등을 나타내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빠는 차를 고치기 차로 가셨다. 네, 아빠는 가셨죠. 차로 몸마귀 위하여야 몸마귀는 또 뭐라 해야 돼? To repair. 목적이죠. 네, 그 차를 고치기 갔죠. 이등하기에도 기뻤다. 이유지, 이유. 뭐라 해야 되니? To win the second place. 아세요? 그 소년이 자라서 건강 안 되어야 돼. 결과죠. 뭐라 해야 돼? To become. 끝낼 부분이 꾸며줘야 되는 이때 형용사 용법이네요. 끝낼 부분이니까 뭐라 해야 돼? To finish. 우리는 쓸 종이가 필요하다. To write on. 그 종이 위에다 쓰는 거니까. 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내게 좀 뭔가를 가지고 있다. I have something. 다음에 너에게 줄 꾸며줘야 될 거 아니야. To give you. 그녀는 미술을 공부하기에 팔려고 왔다. 문마학 유형이니까 To study. 문마학 유형, 문마학 유형, inner to. 나는 기쁘다. 사실을 알고. 원인 To know. To know. 그죠? 네. 앉을 의자 꾸며줘야 되겠네요. 뭐라 해야 To sit. 전체적으로 하겠죠? 그 의자 위에 앉는 거. 아직 온 만약에 온이 없으면 의자 앉아 있는 거야. 저 온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다음에 그녀를 만나더니 행운이 운이 좋았다. 이유 원인 네 뭐라 해야 돼? To meet her. 그녀를 만나더니 운이 좋았다. 네,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새해에는 해볼 것들이 많다. 네, there are many things. 꾸며줘야지. To try in the world. 세상에는. 우리는 피자를 만들기 위해 물가를 샀다. We bought some flour to make a pizza. 그치? 엄마 위하여. 그 소식을 믿다니 너무 어리석다. You are silly. Silly 판단의 근거. To believe. 거의 믿다니. 네, 어리석다.
나는 그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어 정말 신이 났다. 네. I was really excited. 흥분했죠. 왜? 이유가 뭐야? To spend time with them. 그녀는 그 그림들을 보기 위해 강릉에 갔다. She went to the museum. 다음에 뭐만 위하여 하니까 to see the paintings. To offer의 네, 목적이죠. To in order to 바꿀 수 있고요. 네, 단어 배우기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나의 내 여동생은 파티에서 입을 새 드레스를 주문했다. My sister ordered a new dress to wear to the party. 나의 아버지는 95세까지 사셨다. My grandfather 다음에 lived 사셨죠. 그 결과 to be 되셨는데 네, 95 years old가 되신 거죠. 그녀는 일을 끝내기에 밤을 샜다. She stayed up 밤을 샜지 all night. 밤새도록 앉아 있었죠. 뭐하기 위해서? To finish the work. 나는 그런 말을 듣기에 놀랍다. 네, I am surprised. 난 놀랍죠. Surprised. 뭐에서? To hear such word. 네, 그런 말을 듣게 돼서 놀랍다. 그 기회를 놓치다니 그들 어리석다. 네, 그래서 they are foolish. 그들 어리석죠. 근데 왜 그런 판단을 한 거야? To miss. 놓치다니. The chance. 그런 기회를 놓치다니 어리석다. 판단의 근거. 네, 6번. 에이미는 같이 놀 친구들이 많이 있다. Amy has a lot of friends까지 해주고 뭐라 해야 돼? To play with까지 있어야 된다고 했지. With. 그들은 경기에서 슬펐다. They were sad. 슬펐죠. 이유가 뭐야? To lose the game. 감독이 원인 이유. 그 문제를 풀다니 네, 얘는 천재일 틈이 없다. Aiden must be a genius. 천재임에 틀림없다. 판단의 근거죠. 왜?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풀다니. 그죠? 우리는 그곳을 가기에 기차를 탔다. We 과거인 것 같아요. To the train. 그죠? 엄마가 위하여 to get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고. 너는 휴식을 취할 시간이 필요하다. You need some time to relax. Relax를 꾸며주는 거죠. 그 소년 자라서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다. The girl grew up. 과거형 grew up. 그 결과 to be a great scientist. 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투명사의 이름 너무나 많은 걸 한 번에 해서 사실 너무 큰 파트라서 이렇게 할 수 없는데요. 이걸 나눠서 다 해야 되거든. 이거 제대로 하려면 이거 가지고 1시간, 이거 가지고 3시간 해줘야 돼요. 수업을 간략히만 본 건데 형용사의 문법은 투명사 보여주는 거야. 명사를 통해서 꾸며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아세요? 그리고 전치사 조심해라. 이것만 기억하고 투명사의 부사용법에는 목적 원망 위하여 제일 많고 원인 판단의 근거 결과 등이 있다. 결과도 조심해라. 그래서 원인일 때 모두 목적일 때 목마하기 위할 때 인어로 바꿀 수가 있다.